무당이나 어떤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 굿하다가 죽은 할아버지를 불러올린다. 죽은 조상을 불러올린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내지요. 귀신이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 귀신의 계략이에요. 거기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 앞에서 절하는 것인데, 이게 마귀의 속셈이고 귀신의 장난질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팔장 후반부에서는 유대인들과 치열한 언쟁을 벌이시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피하시고 어딘가 길을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라는 해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서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듯이 달려드는 유대 무리들의 사악함에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늘 습관처럼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던 도중에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랍비라는 말은 그 당시 스승을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뜻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 그 당시 마스터라고 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간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여, 로드라고 부른 적도 있기는 있어요.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에게 그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은 누구든지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할수 있는 질문이지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을까? 불쌍하다,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었던지 아니면 전부터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는데 만일 이 사람만 원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죄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이 맹인이 원죄 때문에 날때부터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맹인처럼 끔찍한 불구자나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공평하지요. 똑같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원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던 태어났어야만 했던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원인이 뭡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환생론이라는 그런 이 내세관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다른 영혼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죄 값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생체험이니 뭐 그런 것을 티브에서 가끔 방송을 하죠. 그래서 최면술을 써서 전생 체험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잠자면서 아 나는 옛날에 공주였습니다. 왕궁이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전생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전생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런 전생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환생론 또는 전생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성실해서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하게 살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끔찍한 재앙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데 왜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끔찍한 재앙을 주시고 그런 무서운 질병을 주시는가 이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암암리의 전생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 난해한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상 이 논리는 헬라와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미 퍼져 있었는데 이 환생 전생이라는 논리는 그 당시 헬라의 피타고라스 학파의 내세관이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의 천재지요. 좀 알긴 알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도 힌두교나 불교 혹은 여러 종교들이 이 환생설을 믿고 있어요. 우리 소상들도 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변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별을 당하냐 하면서 막 푸념을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기괴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전생, 환생, 그런데 더 이상한 생각은... 어린 아기들도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태 범죄설, 모태 범죄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자궁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이 논리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못 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이 시편 말씀에서 악한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거짓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이런 시편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사고 방식은 제자들에게도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 있고 지혜로우심에 거룩하신 납빈 예수님에게 도대체 날 때부터 눈이 먼저 소경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저런 벌을 받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앞에는 이제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또두 번째로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부모의 죄그 뭡니까? 조상 탓이죠. 잘되면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모세 5경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한 에레미야 31장 29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런데 같은 성경 말씀인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여와라 여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의 악행을 자손 3, 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3, 4대까지 그 죄과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좀 말씀이 상충이 되죠 서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 그 죄의 영향력은 3대 4대까지, 자식의 3대 4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추리국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와의 인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은, 은혜는 천대까지, 영원히 가지만 그 죄악의 영향력은 적어도 3, 4대까지, 그 3, 4대가 지나서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어떤 악한 효과, 죄의 악 영향이 끝난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불평하며 탐욕을 부린 죄를 이제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의 불쌍히 계시고 용서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와 같이 광야를 유리 방황하게 했고 40년 동안 그 당시 악한 세대를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 이렇게 민수기서 3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던 그 40년의 기간은 불순종의 죄값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잔인하게 복수하신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죄값이 끝나는 시기는 그 죄값이 끝나기 위해서는 3, 4대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잘해도 그 병이 하루아침에 딱 낫지 않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안에 말끔하게 낫진 않잖아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은 꾸준히 좋아지죠. 그래서 차츰차츰 좋아져서 뭐한몇달 걸린다든지 좀 길게는 1년 걸리면서 그 차도가 좋아져서 나중에는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간단한 감이 같은 것은 뭐 일주일 안에 다 회복이 되지만 뭐 속병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죄의 영향력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조상의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죄를 졌을 경우에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이 적어도 자식의 3, 4대까지 간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그죄 값이 줄어들고 죄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은혜의 징조, 축복의 징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과거 우상숭배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죄악을 끊어버린다고 해도 그 죄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 내 손주, 증손주까지는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지 조상들이 지은 죄 또는 우리가 지은 죄의 죄의 영향력이 다 없어지게 된다. 뿌리가 뽑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내 자녀들 또는 내 손주들, 내 증손주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다시 그 조상들의 악습, 과거에 행했던 조상들의 악습이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서 조주를 받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적어도 3, 4대까지는 우리가 잘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습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이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뽑아내기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담배를 수십 년간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고 해도 그 담배의 해약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려면 의사들이 그래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금연을 해야 된다. 10년 넘게 금연해야지 40년 동안 담배 피운 그안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술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와의 호 인자.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은 천대까지 영원히 내려오지만 이제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고 믿음으로 견디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베푸실 영원한 은혜이며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보면 업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그의 어머니를 죽인 죄를 지었다. 그리고 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그의 부모에게 불순종했고, 눈병에 걸린 사람은 전생에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생전에 무슨 병이나 고통을 당하면 전생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단이나 귀신론을 주장하고 축사를 행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상 귀신이나 죽은 귀신이 들어가서 병에 걸렸으므로 조상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또는 뭐 어떤 죽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병에서 낫는다 그러면서 축사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죽어서 부천을 떠도는 영혼이라고 믿고 그 죽은 영혼을 내쫓는 것을 축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그 귀신 쫓는 축사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신적이고 이규도적인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업보사상이 있었고 바레세인들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질병을 앓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업보사상 윤회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때부터 장림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적 사상이나 아시아의 윤회 전생설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업보나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날 때부터 장님이 됐다는 그그 그 당시의 어떤 설 전설 어떤 그런 사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신은 전생이나 업보 혹은 구천에 떠도는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마귀에 쫄긴 악한 영이며 이 악한 영인 귀신이 마치 업보인 것처럼 죽은 자 영혼인 것처럼 충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 굿 하나가 죽은 할아버지를 불러올린다. 죽은 조상을 불러올린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내지요. 귀신이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 귀신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 앞에서 절하는 것인데 이게 마귀의 속셈이고 귀신의 장난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구절을 볼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매우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매우 효과적으로 효능 있게 활발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wor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업무,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을 통해서 어떤 일 혹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다. 어떤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마귀가 가져다 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그러한 업무를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조각가가 산에서 고목을 가져다가 멋있는 예술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해요. 마귀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구등에 빠뜨려서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최고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타내고자라고 하는 말은 명백하게 선포되어 지도록이라는 뜻입니다. 즉, 날때부터 맹인이 된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세상에 선포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수 있도록 환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확연하게,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질병,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마귀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 인생들을 다시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내가 왔다. 예수,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신과 은혜를 이 땅에서 펼치실 분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물론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약 6개월이 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나지매라고 하시는 말씀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유대 땅에 계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33년 계셨죠 공생에는 3년인데 내가 이 땅에 잠시 있을 동안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행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거니까 이 땅에서는 대충대충 대충 살 거야. 이 땅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빨리 죽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체, 부활된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겠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렇게 감각적인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설치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일은 현생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매우 가치는 일이고 마귀 앞에서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 마귀 앞에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때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시간들을 매우 귀하게 고귀하게 가치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다 그 말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밤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실 때를 말하는데 그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만일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선포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의미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즉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온 세상을 비추셨어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육신적인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또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더욱더 확실하고 충만하게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살고 계신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이며 생명이며 영광인지를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생명과 빛과 그리고 또 진리인 나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육신으로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복이며 은혜인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웅, 민생을 해결해주는 능력자, 그런 정도로만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혼란과 고통과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가를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후회하고 땅을 쳤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고치륵같이 얻은 죄악 가운데 진리의 빛과 영광을 누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예수 믿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내 살아있는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의 영광이며 생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보유자, 예수 보유국이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임을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깊이 깨달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 어둡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기쁜 일인가.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 성령의 은혜와 거룩한 성도의 소망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 보유자의 기쁨, 예수 보유국의 그 기쁨과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구든지 그가 나 자신이라 해도 우리 자신이라고 해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겁고 영광스러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